준틴스데이는 2021년 조바이든 대통령이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이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은 후 미국 밖에서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38명의 어린이가 찜통 차량 속에 혼자 남겨져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출현과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이아몬드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38년 만에 새로 추가된 연방 공휴일 준 틴스는 5월과 7월을 잇는 6월의 황금 휴일로 특히 파더스데이와 근접한 날에 기념돼 아버지들에게 사랑받는 휴일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아시아 소수계 휴일과도 맞물려 준틴스 데이에 대한 기념과 교육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헤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틴스는 2021년 6월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전격적인 페더럴 홀리데이가 되었습니다. 150년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기념해온 노예 해방일인 6월과 19일의 나인틴스를 뜻하는 단어를 합쳐 준틴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준틴스라고 불리지만 주빌리데이 혹은 프리덤데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기념하기 시작한 날은 1866년 6월 19일로 텍사스주 갤버스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남북전쟁이 두달 전에 끝났고 자신들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한 지 2년 반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갤버스틴 주민들은 1866년 이후 매월 이날을 기념해 축제를 열었고 이들의 축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80년 텍사스는 준틴스를 공휴일로 정한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체적으로 휴일로 지정한 주가 있었지만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구금돼 숨진 사건 이후 국가적 관심을 얻는 휴일이 됨에 따라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11번째 연방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공휴일이 추가된 것은 마틴 루터킹 데이가 제정된 1983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준틴스는 2021년 제정 당시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을 파더스데이로 지정한 것과 맞물려 파더스데이와 근접한 휴일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휴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19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황금위크엔드라고 불리며 많은 여행 특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준틴스가 어떻게 기념이 되고 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준틴스가 어떻게 교육되고 기념되는지에 따라 소수계인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처우나 그에 관한 기념일들도 적절한 전례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수요일에 징검다리 휴일이 되어준 준틴스 시민들은 앞으로도 미국 땅에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 녹아 있는 휴일로 남아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WKTB 뉴스 아네랜입니다.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다카 드리머들이 미국 재입국 금지를 미국에서 미리 면제받은 후에 미국 밖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손쉽게 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리 꼭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와 함께 단행한 다카 드리머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 한인 4만 명을 포함한 다카 드리머들 170만 명이 획기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카 추방류의 정책 시행 12주년에 맞춰 드리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리쿠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50만 명에게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길을 열어준 것과는 별도로. 다카드리버들 170만 명에게도 재입국금지를 미국에서 미리 면제받은 후에 미국 밖에서 H1B 등 취업비제를 신속히 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구제조치를 시행하면 현재 다카 수혜자 53만 명과 유자격자 116만 명을 포함해 170만 유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MPI 이민정책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시행할 새 다카드리머 지원안에 따르면 드리머들은 앞으로 미국 안에서 제2국 금지 면제를 승인까지 받은 후에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현재는 제2국 금지 면제를 신청해도 승인 여부를 마지막 순간 알 수밖에 없고 미국을 떠난 후에 불허되면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내지 10년이나 제2국을 금지당하기 때문에 드리머들이 미국을 떠날 수도 없었고 다카 워크퍼미디 이후에 합법 취업비자로 바꾸지 못하고 영주권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미국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승인받았음을 미리 확인하고 미국을 떠나 예약된 날짜에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 애초한 비동 취업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고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나가 합법 취업비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서비스국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다카드리머 신속 재입국 금지 면제 절차를 중점 다루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들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고 있는 드리머들은 다카 수혜자 53만 명 유자격자 116만 명등 1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인들이머들은 다카 수혜자 5,000명, 유자격자 32,000명을 포함해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머들은 출신 국가별로는 다섯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단연 멕시코 출신으로 수혜자 42만 9천 명, 유자격자 74만 4천 명등 117만 3천 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엘살바도르 7만 5천 명, 3미과타말라 5만 4천 명. 4위는 온드라스 4만 1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 시작 때 12주년을 맞은 다카 추방류의 정책은 내년 6월 말까지 연방대법원에서 폐기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드리머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래 불안과 추방공포를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 면택입니다. 이번 주 9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매년 여름마다 불볕더위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차에 홀로 두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 40명의 어린이가 차 안에서 뜨거운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올해는 벌써 어린이 2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전국에서 평균 38명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량에서 사망하며, 이는 14세 이하 어린이의 차량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키즈 앤카 세이프티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29명의 어린이가 자동차 대 열사병으로 사망했으며, 국립기상청은 1998년 이후 9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량 안에서 잊혀진 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사고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한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플로리다에서 두 명의 어린이가 차량 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열사병은 신부 체온이 약 104도에 도달했을 때 시작되며 아이들은 체온이 107도에 도달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터의 자동차 안전 관리자인 에밀리 토마스는 어린이들은 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없으며 그들의 몸은 성인보다 3배에서 5배 더 빨리 뜨거워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차량 내 소아 열사병 사망사고는 미국 내 9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키즈앤카세이프티는 밝혔습니다. 특히 매우 덥지 않아도 방심한 채 잠시라도 어린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컨슈머 리포터의 테스트에 따르면 외부 온도가 61도일 때에도 닫힌 차량 내부 온도는 단 1시간 만에 105도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에게 매우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그늘진 차량에 탑승하더라도 이세 어린이의 신부 체온은 2시간도 채안 되어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104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열어두거나 그늘에 주차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어린이나 애완동물들이 안전할 만큼 차량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어린 자녀를 내리는 것을 어떻게 까먹을 수 있냐고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군인, 간호사 등 흔히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도 까먹은 경우가 많아 충격을 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역대 가장 더웠으며 올 여름도 또 다른 무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차량 안에 어린아이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상예측센터에 따르면 이번 주는 기온이 96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차에 태운 후 장난감, 옷, 기저귀 가방 등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앞좌석에 챙기라고 말하며 중요 물품을 카시트 바닥에 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보육원에 예정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 전화하게끔 하여 차 내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 때문인데 미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백머티 공중보건국장은 이달 열린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담배, 술과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담배 값에 경고문을 붙이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라벨을 붙이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 소셜미디어 및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자문에서는 13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 95%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3분의 1 이상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하루 3시간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우울증 위험은 아닌 청소년에 비해 두 배나 높으며 청소년들은 평균 하루 5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은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을 위험이 크며 섭식장애와 수면부족을 포함해 청소년기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대부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최소 사용 연령은 13세입니다. 머티는 이 연령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며 10살부터 19살까지는 청소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로 사회적 압력과 동료 의견에 취약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미국의 각 주들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달 초 부모의 승인 없이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피드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에서도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 때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머티는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점을 명시하는 외과 의사의 경고 라벨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요구할 때다라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는 긴급 상황이며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원인으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자산으로 여겨졌던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제2위의 다이아몬드 시장인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85% 저렴한 합성 다이아몬드의 급성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슬로건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요 감소와 대체제 시장의 성장으로 천연 다이아몬드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합성 다이아몬드의 급속한 성장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금, 심지어는 다른 유색 보석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최대 소비국인 미국에서 약혼 반지 스톤의 절반이 올해는 실험실에서 재배되는 합성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소비 시장인 중국에서도 결혼율 감소와 금 혹은 합성 보석이 인기를 끌면서 다이아몬드의 매력이 사라져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제한이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은 다이아몬드 제품 대신 여행에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아몬드 산업 분석가인 폴 짐니스키의 다이아몬드 원석 지수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가격은 올해 현재까지 5.7% 하락했고 2022년 사상 최고치보다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한 투자 목적으로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경우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지난 50년 동안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러한 투자 근거는 크게 사라졌습니다. 다이아몬드 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침체가 지속돼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향후 12개월 동안 15에서 20%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이아몬드 산업계는 고급 시계나 가방과 같은 럭셔리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 창출을 모색하고 새로운 마케팅 접근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채굴 업체이자 소매 업체가 함께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최대 85% 저렴한 합성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가 지구 멘틀 깊숙한 곳에서 단조되는 방식을 재현해서 만들어집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판매는 2 0 1 7년 전세계 다이아몬드 주얼리 시장의 2%에 불과했지만 2 0 2 3년에는 18.4%로 급증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